네, 안녕하세요. 김형일의 3프로 시간입니다. 화요일 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어떠한 종목으로 다시 한번 채워보면 좋을지 오늘도 추천 종목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김형일 전문가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제 추천해 주셨던 종목도 이제 또 뚜렷한 상승세를 그려냈기 때문에 오늘도 추천 종목이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GS 글로벌 가져왔습니다. 네, GS 글로벌을 들고 와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 외에도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 종합 상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물류, 석유화 플랜트, 에너지 트레이딩 사업을 진행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매출 자체는 어느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영업 수익성 자체는 어느 정도 올라와 주면서, 이 부분이 실적 개선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잘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인도네시아 석탄 생산광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석탄 관련주로도 지금 현재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어제 시장이 상당히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 뭐 유가라든지 혹은 뭐 천연가스 이런 종목들이 또 일제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워낙에 하락을 많이 했고 유가 자체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뭐 CPI 둔화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워낙에 이제 또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슬슬 또 반등을 할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또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이제 GS 글로벌까지 어느 정도 기대감이 형성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GS 글로벌이 바닥에서 워낙에 또이 수급이 긍정적으로 잘 형성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봐야 될것 같아요. 매수가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2,900원, 손절가는 2,300원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글로벌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 목표가는 2,900원, 손절가는 2,3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GS 글로벌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김영일의 3프로 시간이었습니다.